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라는 것이 거의 1,000명, 표본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4,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1만여 명이 되든, 결과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통계학 법칙 때문에 대부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의 사이즈가 1,000명을 토대로 해서 국정 지지율 조사라든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준석 씨의 페북글과 11월 30일 날 일정 전면 취소와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를 새벽에 실시했습니다. 물론 표본의 대표소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병호 TV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민의 힘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 이준석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1,400여 명이 참여했을 때와 그리고 5,400명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의 결과는 거의 1% 내외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5,4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입니다만은 아마도 이 같은 결과는 신만명이 참여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설문조사에 그런 질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의 폐북 결과 11월 30일 날 일정 전면 취소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준석 씨가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주인공은 대선 후보지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20%입니다. 이준석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 대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4%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씨는 당 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은행이 상대편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려 75%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불과 1%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대단히 강한 반감, 가장 심한 반감이 사퇴하라 75%입니다. 조신하고 신중해라 20%입니다. 이준석 씨 문제없다 4%에 지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95% 정도가 바로 경고 사인을 이준석 씨에게 보낸다. 이것이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준석 씨의 은행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와 동시에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짐작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씨의 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에 발표된 국투본 이름으로 발표된 이준석 사태에 대한 성명서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선거 운동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마치 기다렸듯이 이준석 패싱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준석 대표 없이 대선을 못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났었습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은 득표공학, 선거공학은 권력공학입니다. 그것도 당과 국가를 위한 공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공학입니다. 청년과 중도와 김종인 등등 모든 것이 이준석 하태경 조에게는 다 자신들의 권력 확장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참고로, 이준석과 하태경조는 사이로 총선의 무결성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일찍부터 취해왔습니다. 다시 성명서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문정권의 전체주의하에 맞서 싸웠던 적이 있던가? 그들이 진정으로 이재명의 전체주의 노골하에 맞서 싸운 적이 있던가? 그들은 늘 보수 정치권 내부를 강타한 자들이다. 나아가 전체주의 세력의 저지른 4.15 총선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호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열심히 공격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의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박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준석의 경우는 미국에까지 가서 해외 부재자 투표 확대 공개 찬성하는 그런 막말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들이 걸핏 들먹이는 청년과 중도는 이들의 권력술에 의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 어떤 득표 전략도 자당 대선 후보를 집요하게 깎아내리고 제2의 옥세련이랄 폭탄주잠적으로 상대방에게 승리의 서사를짤 구시를 주며 구성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발신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 통해를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준석 씨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단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대표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 우파적 색채와 강한 유권자들이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처신과 은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충분히 참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10만 명, 20만 명이 참가하더라도 75%나 76%는 사태하라가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 20여% 정도가 정말 조신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단 4%나 5% 정도가 이 이준석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